청주도심과 대전, 세종, 충남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삼보일배 챌린지가 열렸습니다. 현장에 이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유철웅 회장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15일 옛 청주도심 철길에서 삼보일배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자 시작된 삼보일배 챌린지는 이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, 이장석 국회의원을 끝으로 한 달간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. 그동안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,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, 지역 시민사회단체, 경제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유철웅 회장은 지난 한 달간 삼보일배 챌린지와 서명운동을 통해 도민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꼈다며 이날 행사를 함께한 이시종 지사, 한범덕 시장, 이장섭 의원에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과 대전, 세종, 충남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이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청주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.